노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선을 행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억울한 고난의 때가 복음 전할 기회입니다. 억울한 고난의 때가 복음 전할 기회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 3장에 13절부터 17절은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두 번째 18절부터 22절은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선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기뻐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나 또 그 베드로나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은 고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선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참고 인내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 가운데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 선을 위한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다. 의로운 고난. 때로는 억울한 고난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해야 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또 어려움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은 고난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고난을 이기신 분이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고난받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억울한 일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분이시다. 오늘 1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선을 행하라. 선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의죠. 의의를 따라 순종하라. 의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의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렇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지기 전에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삶, 그것은 의로운 삶이다. 복이다. 또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준비를 얘기하죠.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진 소망에 관해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복음에 대한 준비라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준비라는 거예요.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도할 것을 준비하라. 복음에 준비된 삶, 복음을 준비하라. 예비된 삶을 살아라. 16절입니다. 시작.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비방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비방하는 사람들, 결국은 마지막에 뭐를 당해요? 수치를 당한다. 결국 뭐예요? 의가 이긴다는 거예요. 선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선한 행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선한 길을 가라.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하는 것. 그럼 무슨 말입니까? 어차피 고난은 있다. 선을 행해도 고난이 있고,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하기 때문에 또 뭐예요? 고난이 있다. 욥기 말씀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낳나니. 인생에는 뭐가 따른다?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 고난받을래? 의를 악을 행하다 고난, 어떤 게 낫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받는 고난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어떤 고난이에요? 결국에는 육체의 고난이에요. 그렇죠? 육체가 힘들고, 육체가 어렵고, 육체가 핍박받고, 조롱당하고, 결국 우리의 고난은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따지고 보면 육체가 힘든 거 아닙니까? 육체가 고난이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너의 눈에 보이는 육체,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지금 어려움, 이것만 생각하냐? 아니야. 네 영은 지금 하나님이 살리시, 영은 살아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육체는 새하지만 영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눈이 오고 막 춥고, 여러분, 육체가 힘들죠. 어디 막 다니기도 힘들죠. 지금 뭐.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영까지 침체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비록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어때요? 살아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육신에 고난이 있어도 우리의 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영이 어디에 갔어요? 19절 보니까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가 방주를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끝내 불순종했던 사람들. 물로 심판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 단 여덟. 그래서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복음을 듣기 전에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주님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아, 목사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그럼 뭐예요? 그것은 내가 할 바 아니오. 주님이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도 뭐한다? 전하셨다. 결국 21절입니다. 시작. 이제 물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인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응답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선한 양심. 그럼 부활의 영은 뭐예요? 다시 살리는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영이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선한 양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의가 다시 회복되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마지막 2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마지막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나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어떻게 돼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 모든 이름 위에 뭐예요? 뛰어나니 빌립보서 말씀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낮아짐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때로는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어때요? 죽는 것 같고 내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내 자존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 올리신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오늘 결론은 22절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신다. 네가 낮아지느냐? 하나님이 너를 끌어올리신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고난의 길 가운데, 우리를 영광 가운데, 우리를 소망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고 저 여러분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이땅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장차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시